예, 지금 대표님이 도착을 지금 막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희 학원의 윈터스쿨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어머님들 그 자료집에 이거 다 갖고 계시죠? 예, 이거 한 번씩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원의 예비 그 윈터스쿨 프로그램은요, 겨울방학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겨울방학 집중 선행학습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이제 예비 고1,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중3 아이들, 그 다음에 현재 고1 학생들, 그 다음에 현재 고2 학생들 이렇게 3개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 학원에 온 지가 지금 딱 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윈터가 아홉 번째 윈터인데요. 9년 동안 단한 번도 이 커리큘럼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윈터를 하셨던 모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특히 학생들이 이 윈터스쿨에 대해서 하고 나면 나중에 고등학교 진학 후또 1학년, 2학년의 학생들도 상급 학년에 진학 후에 이 윈터스쿨의 어떤 효용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어떤 커리큘럼을 바꾸지 않고 계속 이 윈터스쿨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저 유인물 프로그램 보신 것처럼 예비고1 윈터스쿨 프로그램부터 제가 천천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비고1 윈터스쿨은 5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예비고2, 예비고3과는 달리 예비고1은 방학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중학교 이제 그 보충학습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오전부터 실습을 하게 되고요. 기간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15년 1월 31일까지 5주 동안 진행이 되고 수업 요일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합니다. 그냥 제가 뭐 이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은 고등학교 생활을 미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등교 시간이 늦춰지면서 고등학생들 9시에 등교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희도 예비고1 학생들 수업을 9시 1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에서 하게 되는, 고등학교에서 하게 되는 야간 자율학습 시스템까지 밤 10시까지 학생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토요일은 이제 9시 10분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1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이잖아요. 주말에 그 집에서 할수 있는 숙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분량의 숙제를 낸 다음에 이제 조금 일요일 날은 쉬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업 내용은 반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국어, 영어, 수학 반에 따라서 어떤 반은 1학년 1학기 과정, 어떤 반은 1학년 전 과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2018학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한국사가 이제 수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국사는 선택형 단과를 좀 따로 뺐습니다. 개설 반은 총 6개 반인데요. 사실은 윈터스쿨이 저희 그 예비고1 프로그램의 1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저희 학원의 예비고1 프로그램은 3차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1차는 이미 11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하는 걸로 해서 이미 1차는 개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때반 편성이 M, A, B, C 이렇게 해서 3개 반이 이제 펼쳐져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요. 이미 다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해서 지금 와서 이렇게 앞으로 한 3주나 남았잖아요. 윈터스쿨까지. 그런데 지금 오시는 학생이나 학생들은 지금 예비고1 1차에는 들어오지를 못하고 윈터스쿨 12월 30일부터 오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윈터스쿨 때는 이 반에 S, A, B, C가 또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수준별로 총 6개 반이 편성이 되고요. 반당 정원은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MA, MB, MC 반은 지금 25명씩 다찬 겁니다, 지금. 그렇게 더 이상 받지를 못하고요. 그다음에 예비고1 윈터스쿨에서 특징에서 저희 학원의 이제 이 윈터스쿨의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1번 보시면은 국어, 영어, 수학 준비 학습 및 심화. 그러니까 상위권 MA반 같은 경우에는 이미 1학년 1학기 과정을 한두 번씩은 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심화 영역을 수업을 하게 되고요. 선발고사에 의해서 철저하게 수준별 반 편성을 하고 저희가 윈터가 끝나는 시점에 이미 배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그 반배정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반 위치를 바꿉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면 세 번째 1일 13시간에
초강력 스파르타식 집중 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고등학교 생활입니다. 예. 고등학교 생활이어서 나중에 고등학교 진학 후에 그 무엇보다도 학교 정규 수업이 3시 50분에서 4시 반에 끝나는데 그 이후부터 학교에서 야간 자율 학습할 때까지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습관을 명확하게 기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율 학습 및 개인별 클리닉 강의를 이제 실시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분명히 모르는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죠. 이 학생들을 저희가 그 자율 1시간이랄지 이런 시간에 따로 빼내가지고 이해도 체크를 해가지고 따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율학습 시간에 아이들이 자기가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걸 질문할 수 있게끔 각 층마다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할 때 본인들이 저희 학원에서 이제 마패라고 합니다. 마패를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해서 그날 배운 것을 자기 걸로 다 만들게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학습 내용 피드백을 위한 학습일기와 주간 과제물 시스템이 있는데요. 학습일기는 매일 씁니다. 썸머리라고 그러죠. 자기가 오늘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하는 썸머리를 매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일주일 동안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숙제로 내줍니다. 숙제로 내줘가지고 주말에 가서 그것을 한 다음에 월요일날 가져오면 담당 선생님들이 이걸 다 걷어가지고 또 다 체킹을 합니다. 점수 매기고 틀린 거에 대해서 불러가지고 다시 또 클리닉 하게 되고 주간 과제물 시스템은 주간 과제물 시스템은 윈터스쿨이 끝난 뒤에도 저희가 학기 중에도 계속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 입시와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이라 하겠는데요. 부원장인 제가 직접 각 반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세 번 정도 이렇게 각 반마다 들어가가지고 한 시간씩 그 현재 대학 입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과 고등학교의 어떤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한 시간씩 실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요.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시간표는 그 학교 생활하고 제가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점심 저녁도 학원에서 다 먹어야 되고 정규 수업이 4시 20분에 끝나는데 자율 1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린 그 썸머리, 학습일기 이거 작성을 해야 되고 이 사이에 담임선생님이 자녀분들 개개인 불러가지고 상담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영단어 테스트도 이때 합니다. 윈터 때는 하루에 영단어를 80개씩 외워가지고 20개씩 시험을 보고 그 차이에 따라서 이제 심할 때는 좀 체벌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잘 안 외우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국어 영역에서 문학 비문학으로 나뉘게 되는데 국어 문학 영역은 학생들이 많이 이제 곧잘 따라합니다. 어차피 결정되고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비문학은 이제 감각입니다. 그래서 윈터 기간 동안에도 그렇고 매일 비문학 지문을 이 시간에 두 지문씩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해서 점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은 그 윈터 끝나고 저희가 반배정을 다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어떤 하나의 자료로 쓰기 위해서 우리 자녀분이 일주일 동안 배운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주간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님들한테 통지가 됩니다. 이 주간 테스트 성적이 그 다음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자율 2, 3시간에 이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층에 배분되어 있는 선생님들한테 본인들이 자율학습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아주고 클리닉을 하게 됩니다. 과목별 진도 및 교재는 이제 그 거의 다 외부 교재를 쓰고요. 수학에서 보면은 수투의 제작 교재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1학년 2학기 과정인데 MA반하고 SA에 편성된 상위권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는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 저희가 수업을 하게 될 것 같고 나머지 일반반 학생들은 1학년 1학기 과정을 한번 끝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MA, SA반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어법 그 다음에 독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반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부분 중급 난이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강료는 뭐 써줬으니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교재비 한 5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한국사 단과비는 6만 원이 별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비고위 프로그램 보시겠습니다. 예비고위는 이제 예비고위라고 달리 그 학교에서 이제 오전에 보충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학습을 신청하신 학생들은 학교에서 12시나 1시까지 보충학습을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좀 쉬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클리닉 그 신청을 했으면 학원에 와서 클리닉 수업을 받고 또 질의응답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2학년은 4시 20분부터 10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주말에 또 이제 본인들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그 커리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수업을 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진행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개설반이 좀 특이한데요. 수준별 5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문과와 이과로 나뉘게 되는데, 문과 최상위권과 이과 최상위권 반의 커리가 윈터 때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으로 봤을 때 수리 그 미적분과 확률통의 기본 원을 하는데요. 윈터 때는 학원 운영상 이렇게 한 반으로 운영이 되다가 윈터가 끝나면 이제 문 M과 EM으로 나뉘게 됩니다. 2월 달부터. 그래서 여기다 저희가 5개 반이라고 써놨고요. 반당 정원은 역시 20명에서 24명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비고위 윈터스쿨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그 2번에 개인별 진로 진학 상담 실시라고 써져 있는데요. 물론 1학년 때부터 자기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진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제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1학년 6월 모의평가 보고 나면 그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을 개개인적으로 다 불러서 진로 설정에 대한 어떤 문의를 합니다. 제가 진로 결정돼 있냐. 그런데 진로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학부모님들하고 얘기해서 결정이 돼 있는 학생들은 그 진로 결정에 대한, 선택한 진로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하는, 제가 그 멘토링 상담이라고 해야겠죠. 그걸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진로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이번 윈터스쿨 때 1학년의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1학년 6월과 11월에 모의고사 성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이 친구가 해왔던 어떤 그 개인적인 학교 생활, 이런 스펙들을 제가 따져가지고 윈터스쿨 때 개인당 한 1시간 정도씩 그 할애를 해서 진로 설정 상담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아까도 저희 원장님께서 그러셨죠. 좀 진로 설정이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윈터스쿨 때 제가 상담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 역시 이제 그 2학년들도 대학 입시가 바뀔 때마다 그거에 맞추어서 그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정신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학년도 역시 그 학습 내용 피드백을 위해서 주간 과제물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간 과제물이 얼마나 유익하냐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이것을 학원을 입학하게 되면 이 파일을 사야 됩니다. 주간 학습 과제물 파일을 그 사야 되는데, 거기에다 계속 편찰을 해놨다가 이것을 각 학교의 내신 시험 볼 때랄지 모의고사 볼 때, 또 3학년 올라가서는 그 아시다시피 이제 3학년 올라가면 모의고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말하면 자기들의 어떤 자료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지금 올해 지금 예비고사 학생들, 아까 저희 고3 실장님이 이제 상담 이제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 예비고3 학생들이 저희가 작년부터 이 시스템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비고3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예비고3 학생들의 어떤 그 학업 성적이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재원생의 고3 올라간 재원생의 한 80%가 이 주간학습 과제물 이 파일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요. 저희가 이걸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좀 계속 운영을 할 것입니다. 사실 이걸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학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시스템 운영합니다 하고 한두 달 하다가 말고 이러는데, 지금 예비고3 학생들을 만 2년 동안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되게 힘들죠. 이제 이것을 계속 점검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그 특징에서 안 써져 있습니다만, 보충학습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오전 9시부터 전 강사가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생들, 2학년 재원 예비 고위의 재원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보충학습 하지 않으면 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보충학습 조사를 합니다. 신청 조사를 저희가 학교에서 했나 안 했나. 그래서 보충학습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저희가 학원에 다 불러낼 겁니다. 담임들이 불러내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개인별로 나오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겠죠. 뭐 10시에 오는 학생, 뭐 12시에 오는 학생. 그렇게 해서 반별로 말하자면 클리닉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질의응답을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장 넘기셔서요. 2학년 과목별 진도 및 교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카이바는 그 미적분 원을 심화로 말하자면 한두번 이상 봤다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이과생들의 어떤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미적분 2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교과 과정이. 그래서 미적분 2에 대한 어떤 선행 그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적분 2는 매주 토요일 날 아침 9시에서 12시까지 이렇게 미적분 2를 특강을 이렇게 깔았고요. 사실 생각함수가 미적분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또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저희가 커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다음 예비 고3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고3은 사실 그 이런 겨울방학 집중학습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예비 고3은 이미 11월 달부터 고3인 것이죠. 그래서 예비 고3은 항상 윈터스쿨입니다. 지금 여기 커리큘럼을 보시면 밤 7시에서 이제 10시까지 수업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수업만 이렇게 돼 있고요. 고3 학생들은 전부 다그 12시 정도 되면 담임 선생님들이 다 불러내 가지고 보충 교육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프로그램에는 그냥 뭐 7시에서 10시까지 토요일 날 2시 반에서 7시까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요일도 전부 나와 가지고 전부 다 수업을 하게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학원에서는 지금 고3 연합반을 전담반을 만들어 가지고 고3 학생들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올해도 상당히 좋은 어떤 입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예, 아무쪼록 그 저희 학원의 윈터스쿨 프로그램을 믿고 선택해 주시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대한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